제가 어제 쌤들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선생님은 보건 선생님이에요. 근데 어제 보건 선생님한테 배워온 방법인데, 내시경 한 이후로 구내염 생겨서 명상 내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제가 저희 집에 이 구내염 염증약이 있어서 이거를 수시로 계속 발라줬어요, 잘 때마다. 근데 우리 사실 입안에 바르는 약은 바르고 나면은 또 어느샌가 이게 침이랑 섞여서 없어져 버리고 이래서 이게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프니까 계속 약을 발라줬는데, 어제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뭐라 해야 되지? 지져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없애는 거 아니면은 이런 약으로 보통 바르잖아요. 근데 이 약을 바르는 방법을 제가 배워왔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보통 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면봉에 요 약을 짜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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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주고, 이제 뭐 말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저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놔두고 이제 자고 이랬는데 계속 안 낫는 거예요. 이거를 면봉으로 이 약을 짤게 아니라 이 약은 먼저 손가락에 짜놓고 면봉으로 이 구내염 부분을 꾹 누르면서 침을 아예 다 없애준다는 생각으로 침을 먼저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약을 이렇게 잘 발라줘요. 그리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할수 있으면 이렇게 꾹 눌러주고 좀 뭔가 흡수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 1분 정도는 눌러줬거든요. 일어나 보니까 구내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흉터가 작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픔이 전혀 없어요.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몇날 며칠 고생했는데 이약한번 바르는 그거를 배웠더니 아, 너무 그래서 방금 보건쌤한테 진짜 고맙다고 이게 일을 한다고 아 진짜 너무 신기해. 이 약이 어떤 약인지 뭐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바르는 방법 여러분도 구내염 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출근했을 때는 보건실에서 그냥 알부칠 받아가지고 지져버리고는 했거든요. 한 번에 그냥 지진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안 아플 수 있는데 그 하는 할 때가 너무 아파서 저는 이제 집에는 그거 없으니까 연고를 했는데 진짜 이 방법으로 하니까 아프지도 않고 금방 낫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돼. 무릎 소리. 오늘 점심에 삼겹살 꺼먹으려고 삼겹살 사러 갔다가 자두사 갔어요. 종류가 두 가지여가지고 약간 더 말랑말랑한 자두랑 좀더 아삭까진 아닌데 아무튼 좀더 덜 말랑말랑한 자두랑 두 종류 사고 아 근데 자두 사는데 막 계속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배불러요. 자두를 두 개나 먹고 왔어요. 저는 삼겹살에 비빔면 끓여가지고 먹으려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삼겹살이랑 비빔면. 아직 소스 안 넣었어요. 너무 소식하죠? 아니, 삼겹살을 딱 5,000원어치만 사왔는데, 세줄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세줄 너무 많을까 하고 한줄반 했더니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비빔면은 막 라면만큼 엄청 좋아하진 않은데 이런 조합은 또 좋아해요. 그래서 반 개만 끓였어요. 여기에다가 소스도 좀만 넣어야 될것 같죠? 좀만 넣을게요. 비빔면은 거들 뿐.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찬 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냉면이라든지 비빔면 이런 거는 그냥 찾아 먹는 편은 아니에요. 고기랑 먹을 때는 국물 있는 라면도 좋지만 이렇게 비빔면에 싸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근데 고기가 잘 익었는지 모르겠어. 타는 냄새 나가지고 고기에는 다 익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새콤달콤하다. 구운 김치랑 삼겹살. 이렇게. 역시
삼겹살 기름에 구운 김치가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다, 김치. 아,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비빔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네. 김치가 진짜 맛있다.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간의 기별도 안 찬다. 이게 뭐야? 여러분, 진심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아이스 커피 마실 건데 제가 요거를 사왔지요. 맨날 커피 따를 때마다 줄줄줄 흘러가지고, 아, 이렇게 주둥이가 있는 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사와봤어요. 여기다 커피 내려서 아이스 타 마실 거예요. 너무 치지는 않겠지? 무서운데? 딱 좋아. 손잡이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 먹으면서 편집할 거예요. 현생을 살아야지. 사실 오늘도 아침에 게임했거든요. 아, 얼마 만에 먹는 커피. 어제 카페 갔는데 커피를 마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도 안 먹었는데, 제가 위염약을 안 먹은 지 그래도 한 이틀 돼가는데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이제 깔라만시 같은 것도 약간 지금 조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오래 마셨거든요, 깔라만시를. 근데 뭐 위에, 이것 때문에 위에 자극이 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왜냐면 늘 밥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위염 생기고 이랬으니까 약간 조금 조심하고 정말 다 나았다 싶을 때 먹으려고요. 그 지금 막 엄청 매운 음식이랑 이런 것도 피하고 있는데, 약을 이제 끊었으니까 좀 지켜보고. 닭발 먹고 싶어요. 환신 닭발. 아, 이런 것도 빨리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휴, 덥다.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오늘 저희 동네에서 소리 들리시나요? 저희 그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때문에 이것저것 축제 같이 많이 하는데, 오늘 아예 도로를,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도로를 폐쇄하고 막 이것저것 팔기도 하고 먹거리도 팔고 이런데요. 그래서 친구랑 거기 구경 가기로 했는데, 우선 잠깐 여기 지금 도로가 폐쇄돼가지고 들를 때가 있는데 저기 땡 돌아가지고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선 빨리 차 타고 갔다 와서 친구 퇴근할 때 친구 만나려고요.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카메라 안 들고 와서 오늘 폰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 또 켤게요.
집에 그냥 있는 반찬에다가 먹겠습니다. 밥이 너무 뜨거워. 밥에 물이 너무 많다. 원래 오늘 데일리룩 촬영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카메라도 충전을 안 해놨더라고요. 내일 하고 오늘은 편집하려고요. 이번 주 주말에 여행을 가기 때문에 편집을 좀 일찍 끝내놓으려고. 아, 뜨거워. 이거 저희 집 앞에서 팔 때, 저희 집 앞에 그거 축제할 때 사온 건데 지금 두 번 정도 타마셨더니 이만큼 남았거든요. 오늘 또 타먹으려고요. 먼저 먹는 거니까. 이런 게 엄청 달잖아요. 그래서 빨리 먹어 해치우려고요. 탄산수에만 했는데도 진짜 달고 맛있거든요. 근데 사이다에 타 마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화장솜이랑 떨어져가지고 주문하고. 아, 여러분 저 이거 한 통 다 써가 진짜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쓰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여행을 가는데 데일리룩도 해야 되고 브이로그도 만들어야 돼서. 어, 끝났다. 진짜 끝났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룩업컵 편집 다 끝내기 힘든데 오늘 컵 편집까지 다 끝내놨어요. 요즘에 이거 발라야겠다. 요게 좀 잘 받더라고요. 요즘에 게임에 좀 빠진 이후로 약간 항상 늦게 잤어요. 2시 아니면 3시, 늦으면 막 4시에도 자고 자고 그래가지고 약간 피부가 좀 상하고 있어. 지금 게임에 좀 질렸거든요. 다시 좀 밤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싶긴 한데 막 진짜 미쳤던 그 시간은 지났어요. 어? 진짜 오늘 냄새가 심하다. 두 방울 들어갔나? 그럼 저는 이제 자고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매드요일이지? 화요일인가? 저는 데일리룩 촬영을 했어요. 짜잔. 전 뻗었어요. 몇 시에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3, 4시간 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지금 진짜 지쳐가지고 너무 피곤하거든요. 오늘 특히나 또 오늘은 잠을 얼마 못 잤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더워서 밖에 블라인드를 원래 다 내리고 문 닫, 여기 뭐지, 베란다 문 닫고 자는데 어제 너무 더워서 그냥 열어놓은 채로 잤더니 와, 빛이 쏟아져서 아침에 자동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에 넘어서 잤는데 7시였나? 평소에 비해 많이 못 자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개시했어요. 저는 이제 빨리 정리하고 오늘 전체 정리를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만 정리하고 편집 바로 시작하려고요. 근데 저 아직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너무 배고픈데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굶고 저녁 먹을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설거지하고 왔어요. 아이고,
인사가 아니라 손. 예리 생라면 먹으려다가 참자 하고 요거 가져왔어요. 저녁 국 먹을 시간 돼가지고 이걸로 그냥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커피에 먹고 싶다. 커피 타올게요. 안 되겠어요. 아, 이게 마지막 얼음이에요. 올려야겠다. 문밖에 택배 왔다 그래서 택배 좀 보러 갈게요. 뭐가 왔을까? 화장솜 떨어져서 화장솜 사고 여기 뭐냐면 아 향기 너무 좋다. 아 향기 너무 좋다. 이게 뭐냐면 입욕제예요. 마카오 여행 가는데 거기에 욕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맨날 이렇게 입욕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목욕하고 싶고 이래도 저희 집에 욕조가 없어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욕조가 있으면 하고 싶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오늘 대박이다. 어제는 엄청 덥더니. 한국 브랜드에서 좀 괜찮은 후기가 많길래 여기로 사봤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스민 홀릭. 자스민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굿나잇 라벤더. 라벤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퓨어 러브. 순수한 사랑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향이지? 되게 셋 다 되게 낯익은 향인데? 이거 세 개 가지고 가서 힐링의 타임을 보낼 거예요. 이거는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짠! 요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우와, 메시지가 들어있네요. 뭐지? 라이크 플랑크톤 클리어 에센스가 1주년을 맞아서 선물 보내주셨대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들 쓰셔서 엄청 궁금했는데 저도 드디어 쓸 수 있어요. 요거 쓸 때는 요 화장솜이랑 한번 써봐야겠다. 이제 씻는 시간 끝! 이제 저녁을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아 향기 난다. 아 좋은 향기. 아. 여러분 저 친구 집 가고 있어요. 알찜 이랑 함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그래도 홈트를 하고 어제 좀 친구들이랑 과식을 해가지고 홈트를 하고 요 유심칩도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곧 여행을 떠나는 게 실감이 나요. 새 선풍기를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모컨으로 될 수 있고 제 방에 선풍기가 없었어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있던 거는 이제 거실에 있는 거 계속 막 왔다 갔다 썼거든요. 저만 없어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고 저는 이제 어제 은행 어플로 그 환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전 금액 돈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또 부지런하게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가지러 간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시인데 은행 곧 닫아버릴 것 같아서 얼른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꾸안꾸 원피스 제가 지었어요. 그리고 레르드 사봄 같이. 저는 이렇게 준비를 끝냈고요. 이제 나가볼게요. 이제 은행을 가서 환전한 돈을 찾고 남자친구 퇴근 시간 지금 맞춰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은행 시간 대기가 너무 길면 이제 좀 늦을 텐데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남자친구랑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러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입었어요. 마카오에서는 홍콩 달러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아예 다 홍콩 달러로 환전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갈게요. 지금 새벽인데 저는 지금 위험이 갑자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떡하죠? 내려가라, 내려가라, 좋아져라, 좋아져라. 잠이 안 와요. 어떡해. 못 자겠어. 못 눕겠어서 지금. Good morning. 팬이 하나도 없나요? 친구가 블라디 갔다가 사다 준 팬인데 귀엽죠? 여행 준비. 약간 호캉스라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준비할 건 없는데 그래도 또 너무 모르고 가면 가서 헤맬 수 있으니 저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적어 가려고요. 뭐 맛집이라든지. 아 맛있겠다. 예그 타르트. 아, 더워라. 준비 한번 하는데 엄청 땀나요. 와, 날씨가. 매미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또 갑니다. 병원 갔다 올 거예요. 집 앞이라 걸어갔다 올 거예요. 다녀올게요. 날씨. 아, 저희 탭 좀 보세요. 어머. 보이세요? 엄청 지금 먼지가 쌓여 있어요. 탭은 완전 진짜 맛이 갔네요. 또 고쳐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놔두었는데 고쳐지지 않네. 그러면 타이머랑 모드랑 회전이랑 다 할 수 있어요. 안녕, 굿나잇. 아침부터 수박 먹고 싶어서 근데 예쁘게 안 자르고 숟가락으로 막 퍼왔더니 모양이 요래요. 시원해. 올 여름에 수박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씨 없는 수박? 요즘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씨가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는 편이라서 처음엔 안 먹다가 버릇하니까 이제는 좀 못 먹어요. 근데 점심도 요즘 좀 귀찮아서 많이 걸을 때도 있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선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아침은 원래 안 먹었으니까 상관없지만 두 끼는 그래도 꼭 챙겨 먹으라고 하시고 점심은 귀찮아도 정말 꼭 한 숟갈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셔서 지금 근데 아직 11시도 안 됐거든요. 12시 좀 넘으면은
진짜 한 숟갈이라도 하려고요. 잘 챙겨 먹어야지. 수박 또 사와야겠다. 어제 여행길 짜다가 망고 마무리 지으려고요. 당장 내일 떠나는데 짐도 안 싸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슬슬 또 여행 계획을 좀 짜고 올게요. 화이팅! 오늘은 진짜 마무리를 지어야지. 아주 날렸었는데 이따가 다시 컴퓨터로 정리하려고요. 성형만 3주 정도 하루에 성형 정도만. 아니 뭘 제일 행복하잖아. 뭐 재료를 주문했는데 거기 이렇게 뭐지? 제가 양배추즙을 샀습니다. 그냥 이거는 어디 거가 좋고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가장 뭔가 리뷰도 많고 상위권에 있는 데서 샀어요. 근데 양배추즙이 약간 저렴 다른 집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대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저렴해서 부담없이 샀어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를 조금 먹어보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